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분이 선곡을 해주셨다 그래요. 네. 일명 소녀시대 필수곡 리스트. 와우.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래는 꼭 틀어달라는 의미인 건데, 노래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예, 네, 해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소녀시대 4집 첫 번째 노래 틀어 주세요. 이 노래는 뭔가요? 이게 예. 바로 유리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아니, 선곡한 혹시 이유가 있다면은, 예. 너무 좋아서. 특별하니까요. 특별하고. 태연, 티파니. 네. 사실 두 사람의 그 노래,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좋고, 예. 이런 애절한 발라드는 예. 소녀시대 앨범에 그동안 없었어요. 예. 이런 발라드 그러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약간 미디움 템포의 R&B 발라드인데 네. 이게 어떻게 좀그 개인적인 뭐 경험담을 담은 가사 혹시? 아니요. 아, 작가의 추측이었군요. 예,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묻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예. 난또 개인적인 경험담인 줄 알아. 예. 근데 가사가 정말 슬퍼요. 네. 네. 주인공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제는 Lost in Love네요. 네. 하나 공감할 수. Lost in Love. 예, 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Lost in Love. 예. 좋은데요? 네. 너무 좋다 이 노래 진짜. 이 노래는 다시 한번 쫙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너무 좋고. 들어주세요. 예.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곡. 소녀시대의 필수곡 리스트 두 번째인데 네. 이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리 씨? 네, 유리 씨가? 이 곡이 네. 바로 그 베이비 메이비라는 곡이에요. 베이비 메이비, 아하. 네, 이 노래구나. 굉장히 사랑스러운 곡이고요. 또 네. 픽시 로츠라는 가수분이 네. 앨범에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곡을. 네, 그래서 저희가 가사를 쓰는데 굉장히 즐겁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아서 쓰게 됐고요. 네.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이제 소녀분들은 그냥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서 네네. 강추합니다. 어우 좋다 이 노래도. 되게 중독성 있어요. 예예 네. 예. 나의 자기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오나요? 네. 곧까지 들어야 돼요. 아니요. 네. 억울하다. 네. 오늘 거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여기 이제 곧 나옵니다. 예 네. 들어볼까요? 나의 책이야. 예, 예. 그래요. 예, 좋네요. 예. 자, 다음 곡 한번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필수곡 리스트 세 번째 노래. 이 노래 약간 스윙감이 있는 노래예요. 예. 이 곡의 제목은 낭만길이라는 곡인데요. 네네. 그 하고 마는 길 중에 이제 낭만길을 선택한. 낭만길을. 예, 예. 제가 걷고 싶은 그 길, 낭만길. 예, 여기 뭐. 뭐 가로수길 있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우리 낭만길을 굳이 네. 예. 이 곡도 역시나 소녀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 네. 그런 낭만길 그런 네. 그런 길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태연 씨의 저는 이 발음이 네. 난 너무 나는 너무 재밌어 예. 아 사실 그 그런 길은 잘 사실 그런 길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예. 같이 걷고 싶은 아예 그런 길이죠 그런 길 낭만길 예. 그런 길 아니고 그런 길 그런 예. 길 굉장히 그 로맨틱한 그런 네. 트랙이네요. 네.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아, 이 노래 느낌 좋네요. 예. 이 곡은 익스프레스 999. 익스프레스 999. 네. 예. 이 노래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앨범 곡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요. 네. 굉장히 경쾌하면서 옛날 90년대 그런 사운드도 네. 나요. 앞에 그 벌스 부분에서는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도 담겨 있고 뭔가 신나면서도 네. 신비롭고 네. 네.
코러스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곡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들으면 멤버의 풍성한 코러스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왜 하필이면 익스프레스 999 제목이 뭔가 달려가고 있는 기분이. 아, 은하철도 999. 그렇죠? 그러네. 뭔가 감정적으로 네. 이 하이로우가 표현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차분하다가 네. 이런 코러스로 가면 갈수록 막 내 네. 자존심을 버리겠다 이러면서 되게 달리는 곡이에요. 그러네요. 예. 고속철도 같은 그런 노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리 씨는 작사를 하셨다고 아까 지금 들었고, 네, 그게 개인적인 좀 경험을 조금 이렇게 토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상상 속의 어떤 나래를 펼쳐서? 저번 앨범 때도 네. 한번 작사를 처음 도전해 봤었는데요. 저는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가끔 잘 막힌다,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네. 때는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봐서 영감을 얻은 걸 이렇게 빨리 써놓은 노트가 있는데, 그걸 보고 좀, 유리 씨가 또 이쪽으로 굉장히 또, 예, 재능이 또 좀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쓰는 예.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참, 이런 시간도 아까운데 광고 듣고 와가지고, 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죠. 예, 소중하니까, 예. 네, 김범수의 가요광장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야하! 예, 요거, 저,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는 이거.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한번 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는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소녀시대 사랑해 아홉까지 가야 되는구나 와우 예 와우 예 와우. 소녀시대 태연 유리 티파니 효연 씨와 함께하고 와우. 있어요 예 와우. 2012년 연말에 갑자기 나타나서 예능의 맛을 뒤늦게 맛본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티파니 씨와 자기가 아는 사이라고. 누구지? 당당히 외쳤다 그래요. 예, 굉장히 친하다고. 그래서 가요광장 스태프들에게 어필을 하셨다 그래요. 예능 우와. 늦둥이로서 예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좀 전달을 해주시고 티파니 씨와의 인맥 인증도 사실 아니 근데 도저히 나는 여보세요? 이해가 안 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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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네. 남자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 안 받는 편이에요. 여보세요. 예, 김범수의 가요광장이에요. 네. 예, 2012년 뭐 늦둥이 뭐 예능 늦둥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또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누군지 한번 맞춰볼 테니까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고요? 누구지? 네. 목소리인데요?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분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예. 굉장히 잘생기지 않은 분이시군요. 예.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자기 자신 있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티파니 씨와 네. 과거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말을 누구지? 예, 말을 더듬는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아니 얼마나 친한데요? 친한 그 좀 정도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친밀도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네. 지금도 마음이 여리고 아니 마음이 막 시려요. 뭘 시려요 또 지금? 지금 티파니 씨가 저 때문에 힘들진 않았나 많이 걱정도 됐고 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모르겠네요. 직업 물어봐봐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음악가입니다 와아 음악가 뮤지션 가만 있어봐 티파니 씨와 친하다고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아 친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련한 사이 아련한 사이요? 아련하다 네. 누구지? 아련한 사이야 이루어지지 아니, 못한 사이인가요? 방송에서 충격 발언하지 마시고요 예. 아 네네 네네 아니 티파니 씨하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그래요? 그거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음악을 했었죠 아 함께 음악을 했었다 어? 네네 음악으로 함께 교감을 했었다 케이윌 오빠 네. 맞아 나는 생각했어 K-1 맞잖아 K-1? 안녕하세요. 형수야? 형수 오빠예요? 형수요? 그게 누구죠? 아닌 것 같은데. 예예. 케이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누구지? 밀케? 아니라? 도저히 감을 못 잡겠네. 아니 목소리는 굉장히 낯이 이거요. 네. 지금 잘못 발언하셨다가 스캔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목소리 봐서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조정수 씨 같아요. 목소리 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모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 누구? 조정치 맞지 너? 조정치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못생긴 정치구나. 그래, 반갑다. 와.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우리 조정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 굉장히 친하다 그래놓고. 저 지금. 예. 그러니까 네, 둘이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아니, 사실 친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소녀시대가 가요광장에 나온다길래 제가 제작진한테 좀 압박을 해서. 떼부렸구나, 또. 네, 이렇게라도 좀 어떻게 대화라도 한번 시도해볼까 했죠. 아,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음악방송에서 마주쳤는데요. 테트타크 할 때요. 네. 네. 굉장히 저희랑, 인사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되게 저희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매너 있게 지금 전화받아서 뭐, 네. 티파니 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섭외 과정에서는, 파니 내가 친해. 라고, 내가 좀 친해. 이런 발언을 분명히 했다 그랬어. 아니에요? 친해져요. 네, 친해져요. 아, 티파니 씨, 우리 조정치 같은 어떤 그 스타일. 어때요? 멋집니다. 정말로? 네. 야, 조정치 씨. 그리고 요번에 상 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상 타는 것도 안 해? 네. 예, 예. 요즘에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조정치 씨, 기분 어때요? 네? 기분. 기분 좋죠. 지금 엄청 떨려요. 지금 전화기 계속 충전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끊어질까봐. 아, 예. 아니, 저, 우리 예능 누뚱이로서 정말 지난 그 2012년 연말에 해성과 같이 나타났는데 그쵸. 말이죠. 예능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우리 저 소녀시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저 훨씬 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을 좀 해줄게요. 예. 일단 너무 긴장이 돼요. 긴장이. 그리고 이렇게 말 끝에 좀 웃겨야 되잖아요. 네. 그 심적 압박감. 그래서 전날부터 이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 이 부분 좀 너무 떨린다, 긴장된다 얘기했는데 우리 소녀시대 멤버 중에 누가 좀 이 요즘에 예능에서 대세인 우리 효연이가 효능감 좀 알려주세요. 지금 예, 너스레를 몰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네 어때요 좀 이 떨리고 막 긴장되고 네. 웃겨야 되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다 그래요. 네. 저 근데 이게 압박을 받는 순간 네. 입이 다물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체면을 걸고 네네. 즐기시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정치야, 너는 굳이 웃기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굉장히 웃기단다. 그래,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이제 욕심이 생겼구나, 욕심이. 적극적인 네. 모습 처음 봐요. 그래요, 조정치 씨. 네. 지금 누워 계세요? 아, 일어나 있어요. 사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사람인데. 알죠? 야, 오늘 소녀시대랑 전화 통화한다고 네. 일어나 있네. 네.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다시 누워 있어요. 이제 끊고 누워야죠. 예. 주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많이 드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그래요, 화이팅! 좀,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뭘 또 갑자기 할 수 있어 또. 예, 예. 아, 재밌는 친구예요. 예. 이 또 예능계에 또 새로운 얼굴을 필요로 할 시기였는데 네. 이 조정치 씨가 또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올해 또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예. 진짜 재밌게 봤어요. 해성 같은 거. 네, 네, 네. 프로그램 방송. 그러게요. 예. 그 소녀시대가 이제 데뷔한 지가 벌써 6년. 이제 얼마나 됐죠? 6년 됐어요. 6년이나 됐구나. 참 정말 6년 정도 방송했는데 어때요? 아직도 좀 헝그리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요. 항상 배고파요. 뭐 좀 다른 거에 좀 우리 뭐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DJ로도 네. 뭐 굉장히 그 성공을 거뒀고 아이고. 그리고 사실 저보다도 경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진행도 너무 잘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네. 아 라디오 정말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네.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좀 뭔가 6년 동안 활동을 해도 네. 계속 무대에 대한 배고픔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멤버가 많아서 파트가 적어서 그런 건지 예예예. 예, 예. 계속 뭔가 예.
그 배고파요. 그게 비중이랑 상관없이 저도 무대 서 보니까 네. 지금 15년째 쓰고 있는데도 네. 한 앞으로 15년은 더 서야지. 아~ 그러고 나면 또 아, 정말 무대에서 그냥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자 노래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이 노래가 우리 또 예. 탁 또 우리 유리 양이 가사를 쓴.